요즘에 핫했다가 갑자기 종영된 방송에 나오는 남궁민 씨. 방송하시나요? 드라마 잠깐 나왔다가 드라마 종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의 운기가 좀 어떤지. 이분은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항상 그 갈대밭에서 젊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갈대밭에서 뭔 줄 모르게 항상 나고 싶었는데 참새 하나가 갈대밭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고 싶었단 말이야, 그 참새가. 근데 나올 길이 없었어. 진짜 참새 밭에 딱 그 갈대 숲에 딱 들어갔는데, 참새가 딱 들어갔는데 누가 그 갈대를 좀 쳐줬으면 빨리 나올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렇게 쳐주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 이분에. 그래서 이분이 아마 초년고생을 되게 많이 한 걸로 느껴지고, 아마도 그 갈대밭을 쳐주는 시기는 언제부터였냐, 내 33살 그 무렵부터, 32살 그 무렵부터 이분이 튀기 시작했을 거야.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메아리를 쳐도 아마 들리지 않는 메아리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않나,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나, 그런 심정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와서 조금 빛을 확 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이분을 느껴지면 더 이상 꺾일 일은 없겠다. 왜? 내가 어려운 것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온다 치더라도 내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가진 자만이 두렵다 그래야 되잖아, 잃을 게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인드가 내 마음을 자리잡게 만들었던 것 같고, 또 이분이 결혼하시면서 내년, 내후년 3, 4, 5년 전부터 내 개인적인 또 사업을 하실 것 같아. 사실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할 것 같고, 이 연예계적으로도 성공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정을 또 이룬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가정을 이룬 걸로 알고 있는데, 남궁민 씨 자체가 사람이 털털하고 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라고 잘 어울릴 수 있지 않나 싶고, 나는 이분이 다시 꺾이지는 않는다, 다시 상승했으면 했지 꺾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빛을 봤으면 맞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